이렇게 파릇파릇한 나뭇잎들이 숲을 이루어서 맑은 산소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연 환경 조건에서 황토 흙에서 마음껏 맨발 걷기를 통하여 이렇게 접지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오장육부와 뇌 건강을 좋게 하는 아주 효과가 매우 큰 맨발 걷기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데 걸을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가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고 자연 그대로의 자연 상태에서 마음껏 맨발 걷기 운동을 할수 있는 이러한 흙길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도 맨발 걷기 운동을 하셔서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도착해서 족탕에 발을 담그고 접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 센터는 황토 흙으로 토질이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연한 봄과 여름이 되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나뭇잎이 무성하게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이렇게 나무가 푸르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족탕이 있어서 이곳에서
발을 담그고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와 몸속의 플러스 전자를 결합시켜 활성화산소 및 정전기를 배출하는 그러한 아주 효과가 매우 큰 이러한 죽탕입니다. 털어야지 이제. 아니, 털어야 되잖아. 아, 이렇게 천마 제가 여쭤보면서 많이 보신 분들 계시니까 열심히 보면서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거 보면서 조금 더 반영하려고 노력 많이 했으니까 상세한 설명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부분이 1번 옆에 있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첫 번째로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제 제일 포인트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토 주창입니다. 성토 주창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님 뒷부분에 보면은 평평한 공간, 여기서 항상 발 담그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힘들게 하고 계시길래 저희가 이런 핸드레일 같은 거 설치해서 손으로 자꾸 서서 이렇게 발로 밟으실 수 있게끔 해드리기도 하고, 이 맞은편에다가 이제 잠깐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앉아있기도 하고, 서서도 하고, 이렇게 손톱을 좀 밟을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구성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뒤쪽에 보시면 항상 모여가지고 과일 나눠 드시고, 뭐 음식 나눠 드시고, 앉아서 쉬시는 공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바닥이 평평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의자도 불편하고 그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데크 판재를 좀 설치를 해서 이 공간 위에다가 이런 테이블이라든지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공간들 제가 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쓸수 있는 공간 메인 공간으로서 좀 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곳에다 반영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휴게 쉼터입니다. 사실 이번 영역이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쪽에 정자 지금 돼 있어서 쉬시는 공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하부에 있는 여기 화장실에서부터 물을 좀 끌어와서 이런 세족 시설들을 좀 설치해서 지금 맨날 물 이렇게 퍼오셔가지고 멀리서 쓰시기도 하고 이러시는데 불편함 없으시라고 세족하실 수 있는 공간이랑 휴식하실 수 있는 공간, 신발 조금 보관하실 수 있는 공간들 제가 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쉼터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세족장이 쓰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런 맨발로서 이렇게 상품 소통하실 수 있는 공간과, 이 둘레로는 저희가 이런 황토 지압 블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써서 바로 흙으로 가시지 않고 좀 딱딱한 데서 신발도 좀 편하게 신으시고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둘레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현재 주민들께서 크게 쓰시고 있는 이 맨발 한방로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흙이 좀 쓸려 내려온다든지, 그 다음에 좀 목조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전체 나오기. 또이 부분, 이제 전망대, 여기가 전망대 부분입니다. 전망대 부분 아시죠? 네. 이 전망대 부분에서 여기 내려가는 길이 지금 수로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흙이 자꾸 쓸려 내려가고 계단도 자꾸 파이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더 관리해서 좀더 안전하게 이용하시라고, 저희가 흙을 막 이렇게 파헤치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흙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이건 뭐 그렇게 이 맨발 공간이랑은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여기까지 접근하는 경화척포장길이 좀 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이번 사업에서 조금 반영해서 정비해서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요약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